안녕하세요. 오늘 글로벌 원빌드, 글로벌 원 서버라는 주제의 발표를 맡은 나인엠 인터랙티브의 김성훈입니다. 일단 뭐 다들 그러시듯이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넥슨에서 일을 시작을 했었고요. 아미챗이라는 웹 채팅 서비스를 시작으로 크레이지 아케이드, 카트라이더 개발에 참여를 했었고요. 2005년부터는 JTM에서 레이시티 그리고 슈팅대전 탄이라는 게임을 개발했고 2008년에는 저희가 JTM이 EA에 인수되면서 EA 서울 스튜디오로가 됐어요. 지금은 이름이 EA 스피어헤드로 이름이 또 바뀌었는데 어쨌든 당시 저희가 EA 서울 스튜디오에서 배틀필드 온라인 그리고 MVP 베이스볼 온라인, FIFA 온라인 3M 버전의 개발을 맡았었고요. 2014년부터는 EA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 함께 나인엠 인터랙티브를 창업해서 얼티밋 테니스를 런칭하고 또 신작 두 종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배틀필드 온라인까지는 주로 프로그래머로서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MVP 베이스볼부터는 주로는 디렉터로서 또는 이제 회사의 대표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는데 오늘 발표도 조금 전반부는 주로 기술적인 내용들이 주가 될 거고요. 후반부는 조금 더 이제 게임 디자인이나 운영 측면의 내용들을 조금 보강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질문으로 시작을 가볍게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한 1년 사이에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모바일 게임 또는 뭐 가장 많이 카피된 게임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거 아니지만 어떤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비슷한데 저는 클래시 로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슷한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COC는 좀 더 전이고요. 네, 클래시 로얄이 뭐 코어 플레이뿐 아니라 이제 메타 게임 요소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의 아마 개발 중이신 분들은 아마 다들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패러다임이 거의 바꿔놨다고 할 정도까지. 근데 저희는 이제 크래시 로얄에 여러 가지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 중에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이게 두 가지 키워드. 글로벌 원 서버와 실시간 PVP. 오늘은 딱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 크래시 로얄만큼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저희도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내세워서 2년 6개월째 서비스 중인 이제 얼티밋 테니스라는 게임이 있고요. 저희가 얼티밋 테니스에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어떻게 했고 또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차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는 주로 기술적인 이슈들이 되고요. 후반부는 좀 게임 디자인적인 측면이긴 한데 기술 세션이기도 하고 대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희 게임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 그대로 테니스 게임이고요. 요것만 봐서 이게 테니스 게임 같이 아는데 테니스 게임 같나요? 라켓 보기 전까지는 좀 테니스 게임 안 같다고 하신 분들도 많은데 일단 테니스 게임이고요. 국내에서는 슈퍼스타 테니스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었고 어떤 게임인지 조금만 보여드리자면 보시면 저 국기 보이시나요? 저기 이게 러시아 국기거든요. 지금 러시아 유저와 실시간으로 매치 플레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항상 각 국가별 국기를 항상 달고 나오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미국 유저죠. 실시간으로 PVP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저거 뭔지 아세요? 국기? 인도. 잘 아시는구나. 그냥 찾아보는데 저거를 어딘지. 인도고요. 대략 그러니까 이런 게임이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글로벌 전체 이제 그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를 지금 원빌드 원 서버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림 보시면 조금 진한 부분 인도나 남미, 아시아 쪽 비중이 좀 전반적으로는 높은 편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전 세계를 단일 서버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서버를 구성하고 있고
또 단일 서버를 서비스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원 서버 이야기를 먼저 하고 뒷부분에 실시간 PVP 이야기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간단한 개요인데요. 저희 서버들은 현재 모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올라가 있고요. 뭐 구조 자체는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뭐 보시면 특이하진 않은데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 로드 밸런서 외에는 모두 VM 형태로 서비스되는 구글 컴퓨터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하나씩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HTTP 로드 밸런서는 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내장된 서비스고요. 클라우드의 다른 서비스들과는 달리 이전에 대한 종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접속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지역에, 가장 가까운 리전에 로드 밸런서에 자동으로 접속하게 되고요. 그 로드 밸런서에서 각 리전에, 여러 리전에 나뉘어져 있는 백엔드 서비스까지 굉장히 작은 레이턴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드 밸런서에서 SSL 인증서 처리까지 맡아주고 있고요. 백엔드에 저희 서버로는 HTTP로 연결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PI 서버는요, 저희 웹 서버고요. 고 언어로 작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직접 작성한 웹 서버고요. 웹 서버를 작성한 건 아니고 어쨌든 로직은 고 언어로 작성되어 있고요. 고의 기본 HTTP 모듈을 사용하고 있고 고 레스트풀이라는 REST 스타일의 그 웹 API를 제공하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저희 게임의 비즈니스 로직들, 대부분의 비즈니스 로직들을 REST풀한 API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의 기본 HTTPS 모듈의 퍼포먼스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처럼 로드 밸런서에서 SSN 인증서를 처리하는 편이 견장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캐시로는 저희가 레디스 서버, 뭐 다들 많이 쓰시는 레디스 사용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로는 카우치베이스, 대부분의 유저 정보들은 카우치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있고요. 로그는 엘라스틱 서치에 저장을 하고 있어요. 모든 API 콜에 대한 결과 정보들을 JSON 형태로 엘라스틱 서치에 저장을 하고 있고요. 매치 서버는, 매치 서버도 저희가 고로 작성한 서버고요. 유일하게 TCP 소켓을 사용하는 스테이트풀한 서버예요. 연결을 유지하고 있는, 유저와 연결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스테이트풀한 서버고요. 유저 간의 매치메이킹과 게임 패킷 중계 및, 죄송합니다. 이게 그림이 잘리는데 제가 분명히 예전에 확인했었는데, 하여튼 패킷 중계 및 감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아이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릴레이 서버, 트래버스 서버, 코디네이터 서버는 요거는 사실 실시간 PVP 섹션을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P2P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서버들이고요. UDP로만 통신을 하고 있고 NAT 트래버스 기능, 흔히 얘기하는 홀펀칭이라고 하는 UDP 홀펀칭 기능 혹시 다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다 아시죠? 아신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홀펀칭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트래버스 서버고요. 이제 홀펀칭이 실패할 경우에 릴레이 기능과 릴레이 서버를 코디네이션하는 기능까지를 이 세 가지 서버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성을 했던 뭐 이유, 그리고 우리가 단일 서버를, 글로벌을 단일 서버를 커버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건들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확장성, 반응성, 그리고 빠른 배포, 관리 효율성, 이렇게 네 가지였는데요. 각각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고 반영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확장성 부분은 아무래도 단위 서버를 전 세계를 커버하기 위해서 트래픽을, 그러니까 트래픽이 아무리 늘어나도 서버나 채널을 말해도 북미 서버, 아시아 서버, 한국 서버, 뭐 1서버, 2서버 나누지 않고 한 서버가 계속 처리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원 서버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확장성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저희 컨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시작하기 전에는 트래픽을 뭐 러프하게 예측하기로는 뭐 적어도 100만 DAU 이상, 동전 뭐 수십만 이상은 그래도 받을 수 있어야 잘 되면 그 정도 이상은 기본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이렇게 했었어요. 일단 흔히 이제 확장성 얘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죠. 이제 수직 확장이냐, 수평 확장이냐. 수직 확장은 뭐 아시다시피 하드웨어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한계 이상을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이제 트래픽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수평 확장이 가능해야만 했고요. 그래서 수평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선택들을 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일단 수평 확장하기 위해서 IDB 대신에 NoSQL을 사용하는 선택을 했어요. 이게 그 저희가 저도 사실 그 이전까지는 IDB에 굉장히 익숙하게 오래 썼었는데 익숙한 IDB를 버리고 NoSQL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뒤에도 한 번 더 나오긴 한데 이제 확장성 측면에서는 샤딩이 사실은 좀 어려워요. 확장하는 게. 그 혹시 이게 전 세션 IDB였잖아요. 거기서 혹시 된다고 하셨나요? 제가 그전 세션에 안 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IDB의 경우에는 샤딩이 가능한 솔루션인데 최근에 좀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은 뭐 유스케이스도 많지 않고요. 뭐 리드라이트를 분리해야 한다던가 하는 제약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샤딩이 굉장히 편한 일단 NoSQL 솔루션을 선택을 했고요. NoSQL 중에서 저희는 카우치베이스를 선택을 했는데 이 부분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테이트풀한 서버, 연결을 유지하는 형태의 서버들을 최대한 피하자. 그래서 웹서버 베이스에 저희가 세션 정보를 레디스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그럼 웹서버를 다운타임 없이 서버를 계속 증설해도 유저들은 뭐 전혀 그 중단 현상 없이 계속 서비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스테이트레스한 구조로 모든 서버들을 갖고 가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런데 이제 연결 유지 서버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양방향 통신이 필요한 상황들 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칭 결과 알림이나 아까 게임 중립했기 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연결을 좀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대신에 연결 유지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설계를 했습니다. 확장성에 대한 측면은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성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말씀드리자면 반응성 말 그대로 세계 어디서나 어쨌든 반응성이 이제 빠른 반응성을 보여야 된다는 부분이었고요. 이게 저희 지금 서버들이 이제 각 물리적인 위치들을 좀 나타낸 거고요. 저희가 이제 반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구조가 어떻게 되었냐면 대부분의 서버들은 지금 ES 북미 리전에 지금 집중해 있고요. 로드 밸런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로드 밸런서가 프락시 역할을 해서 북미 지역의 API 서버들과 이 서버들로 연결이 되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대신 릴레이 서버는 지역별로 리전별로 최대한 따로따로 많이 배치하는 형태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실 초기에는 각 리전별로 북미, 유럽, 아시아 이렇게 따로 API 서버를 두고요. 이제 글로벌 로드 밸런서에서 각 유저가 가까운 API 서버들을 연결되게 이렇게 밸런스를 로드 밸런싱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당시에 그 글로벌 로드 밸런스 모니터링 화면인데요. 뭐 보시다시피 북미, 유럽, 아시아 리전의 그 시간대에 따라서 트래픽이 잘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잘 로드 밸런싱은 사실 잘 됐어요. 이렇게 잘 됐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뭐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아닌데 이상하게 대륙별 유저 잔존율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북미, 유럽이 아시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낮지? 왜 그럴까라는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응성 부분에서 큰 실수를 하나를 했었던 거를 찾았죠. 이 API 서버가 각 리전별로 있는데 백엔드 서버, DB 서버나 캐시 서버들이 아시아 리전에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리전, 그러니까 그 API 서버, 백엔드 서버 간의 레이턴시가 예를 들면 유럽이나 북미 지역의 API 서버들과 아시아 지역의 백엔드 서버들이 통신하다 보니까 레이턴시가 너무 많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거를 저희는 한국에서 테스트를 주로 하니까 한국에서 테스트하면 지연을 사실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알지를 못했었고요. 한 달 정도 저희가 모르고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백엔드 서버들을 이제 US 리전으로 이동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러고 그냥 테스트를 해봤더니 앱을 시작시키고 로그인 완료될 때까지 소요 시간이 한국에서 테스트를 하니까 원래 저희가 10초 정도 걸렸었는데 25초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북미나 유럽 유저들은 25초 걸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저희만 몰랐어요. 한국에서 테스트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저희가 좀 했었고요. 초반에. 요거는 그 파이어베이스의 그냥 퍼포먼스 기능인데 그때는 없었는데 요즘은 이런 기능이 생겨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게 특정 지역에서 레이턴시가 굉장히 심하면은 색깔이 바뀌어요. 저희 노란색 있죠? 여기가 이게 제가 어딘가 봤더니 이게 아프리카 남수단 공화국인데요.
아무래도 아직 내전 중인 국가라 아마 인프라 때문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약에 이렇게 색깔이 노란색이 나온다라고 하면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저희가 이 5S에도 이런 기능이 없었고 저희도 따로 집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못해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찾게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 서버를 모두 북미 리전으로 배치를 했죠. 북미 리전으로 배치를 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200ms 이내의 응답 시간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 200ms라는 응답 시간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이제 이 로드 밸런서까지 대부분의 경우에 50ms 이하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구글 클라우드의 글로벌 로드 밸런서가 각 지역에 각 리전들의 그 엣지 팝들이 있고요. 굉장히 가장 가까운 지역에 이제 로드 밸런서로 연결되는 걸로 뭐 제가 담당자는 아니지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저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물론 이제 로드 밸런서까지의 이 레이턴시는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아프리카 지역이나 그럴 수는 있지만 대부분 원활한 인터넷 환경을 가진 지역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하기로는 거의 50ms 이하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이제 각 리전에 특히 지금 북미 지역에 저희 서버로의 레이턴시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거의 150ms 이하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200ms 정도 그 응답 시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북미에 그럼 그 여러 대륙 중에서 북미 리전에 서버를 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일단 지금 그 구글 클라우드 리전 간의 레이턴시가 미국과 북미와 유럽 사이는 한 100ms 정도 나오고요. 미국과 아시아는 150, 유럽과 아시아는 25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장 어느 지역에서 접속해도 레이턴시가 가장 적은 북미 지역을 선택을 한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거 제가 이거 뒤에 깐 이미지는 구글 클라우드의 이제 네트워크 망의 이제 구조, 망 이미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아시아랑 유럽 사이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담당자는 아니지만 이렇기 때문에 아마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레이턴시는 좀 비교적 큰 걸로 보이고요. 이거는 뭐 아마 아마존이나 애저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테스트하고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 그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잔존율 얘기했었죠. 잔존율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봤어요. 좀 나아졌어요. 좀 10% 정도. 많지는 않아요. 10% 정도 나아졌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북미 유럽 유저와의 아시아 유저의 잔존율 차이는 남아 있어요. 이거는 그냥 게임성의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성이 각 지역별로 좀 다르니까요. 그리고 약간 이건 약간 덧붙이는 말인데 잔존율 지표는 생각보다 개선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저희 경험상 2년 6개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업데이트를 해왔는데 20%가 제일 좋은 효과였어요. 이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거의 대부분 좀 제가 실수해서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는 있었어도 떨어졌다가 그 정도까지 회복한 경우는 있었지만 기존보다 10% 이상 이 정도의 효과를 만들어 본 적은 없어서 저희 경험상은 참 쉽지 않더라. 정말 많은 변화를 주지 않고서는 쉽지 않더라 하는 거는 그냥 좀 참고 삼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반응성 다음으로 저희가 또 중요한 포인트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중에 확장성과 반응성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두 가지는 조금은 뭐 심플한 내용들이에요. 빠른 배포 부분은 이제 게임 리소스 파일들을 어느 지역에서나 이제 받을 수 있어야 게임 플레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이제 시작에서 저희는 지금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쓰고 있고요. 아마존 S3와 유사한 스토리지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뭐 여기에 저희가 추가 다운로드 파일, 뭐 동적으로만 이미지 파일도 올리고 있는데 이건 뭐 그냥 크게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중간에 상용 CDN을 한번 써봤었어요. 테스트를 했던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반응성을 통해서 잔존율을 개선한 그 경험이 있었으니까 첫 다운로드 시간이 잔존율에 또 역시 영향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첫 다운로드 시간을 최대한 줄여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상용 CDN 서비스를 계약을 해서 사용을 좀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예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는데 적용 후에 오히려 잔존율이 좀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뭐 CDN이 오히려 돈 내고 쓰는 CDN이 더 느린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일단 좀 더 자세한 지표를 측정을 해봤는데 이거는 저희 혼자 측정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CDN사와 같이 이제 측정을 좀 해봤는데
이게 각 뭐, 이렇게 뭐, 인도, 뭐, 브라질, 스페인, 각 지역에서 다 테스트한 건데, 노란색이 CDN 상한 경우에, 그러니까 레이턴시 적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한 평균 두 배 정도의 향상 효과가 있었어요. 역시 상용 CDN 사용하니까 전송속도 두 배 효과가 있었는데, 있었고, 잔존율이 아까 하락했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게 마침, 이게 좀 저개발 국가의 또 스토어에 피처링이 되면서 그쪽 트래픽이 많이 들어오면서 겪었던 일시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또 사정을 덧붙이자면은 이게 잔존율의 변화는 사실 게임 자체의 변화보다 어느 외부 트래픽이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어느 국가에서 갑자기 트래픽이 많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뭐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유저들이 들어오느냐, 뭐 구글 광고를 통해서 유저들이 들어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훨씬 더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게 잔존율 지표 해석하실 때는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요. 아무튼 CDN으로 효과는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서버 비용보다 CDN 비용이 훨씬 큰 거예요. 당시 기준으로 대략 한 두 배 이상. 그래서 저희 이게 스타트업이 좀 부담이 됐었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요. 그 유저 잔존율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또 실제로 더 오르지도 않았어요. 다운로드 속도가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잔존율이 사실 개선되진 않았어요. 저희 당시의 집계로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없다라는 판단 하에 뭐 게임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결국에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이제 추가 다운로드 없는 통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냐면은 마침 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APK 사이즈 제한이 좀 변경이 됐어요. 50MB가 원래 제한이었다가 지금 100MB까지 그 APK 사이즈를 통으로 올릴 수 있는데 저희 50MB는 불가능하더라도 100MB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한번 꾸겨 넣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쥐어짜갖고 100MB에 맞춰봤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어 다운로드를 끝냈고 또 이걸로 통해서 사실 잔존율 개선을 또 한번 저희는 노리고 이렇게 해봤던 거죠. 그런데 그렇죠. 비용 절감과 함께 잔존율 제고를 기대를 하고 올렸는데 사실 잔존율은 또 차이는 없었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거에서 오는 잔존율 차이는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CDN 비용을 절감한다라는 이제 측면에서는 뭐 적당한 효과는 얻었다.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 효율성 부분. 저희가 당시에 이제 10명 내외 이렇게 작은 스타트업이었고요. 서버를 전담해도 되지 않지만 전담하진 않았어요. 당시에는 저희가 서버 클라이언트 다 같이 개발하고 있었고요. 서버 하던 친구도 클라이언트까지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0.5명 정도가 해당돼 있는 상황이었고 뭐 운영 비용도 뭐 사실 어느 정도 부담이 됐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케이스에서는 이제 뭐 구글 앱엔진 같은 이제 파스 서비스 들어보셨죠? 파스 형태의 서비스들이 적합은 해요.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뭐 사용량에 따른 비용이 부과된다는 게 사실 계산해보면 되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긴 하는데 당시에는 어쨌든 그래도 뭐 트래픽을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게 있었고요. 또 특정 클라우드에 대한 의존성이 생기는 부분도 좀 부담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런칭 초기에는 사업적인 목적에 때문에 원빌드 원서버로 시작을 못하고 서버가 세 개로 나뉘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구글, 아마존 그리고 이제 IDC 환경까지 모두에 다 셋업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되도록 다 VM에 올릴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해보자 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VM에 다 올리되 관리 부하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예, DB 또 DB 얘기가 나오는데 DB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저희한테는. IDB가 아까 말씀드렸던 확장성 문제도 있지만 요 전 세션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 뭐 아까 끝날 때 Q&A 하는 거 보니까 뭐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IDB 써보시면 아시는데 인덱스 재배치라든가 이렇게 주기적인 관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주기적으로. 그러기도 하고 이게 스키마 변경하면 서비스도 중단해야 되고 뭐 사실 점검하면은 스키마 변경한다고 3시간, 4시간 뭐 하루 종일 서버 점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담도 있고 그리고 뭐 IDB 쓰시면서 이렇게 장애 많이 겪지 않으셨어요? 장애 아까 얘기 많이 나오던데 저도 이렇게 제일 싫었던 게 사실 제가 그 크레이지 아케이드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맨날 새벽에 전화 와서 서버 뻗었다고 전화 오는 게 제일 싫었거든요. 그게 저희 제일 큰 건 항상 DB였어요. DB가 뻗는 거예요. DB가 그때 MS SQL 서버 쓰고 있었는데 서버 좋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주기적인 관리를 안 해주면 항상 이런 트러블들이 생겼었고 저희는 최대한 이게 오퍼레이션보다는 그러니까 메인테넌스에 들어가는 리소스를 줄여서 최대한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자
라는 게 저희가 좀 모토였기 때문에 최대한 오퍼레이션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피하자라는 선택하에 IDB보다는 이제 NoSQL 쪽으로 가게 됐고요. 그 당시에는 몽고DB를 많이 쓰고 있었는데 저희가 몽고DB 대신에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카우치베이스를 썼는데 몽고DB는 써보신 분도 아실 텐데 이게 아까 샤딩 때문에 NoSQL을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샤딩이 꽤 복잡해요. 그 노드 추가할 때마다 세 개씩 세트로 들어가야 되고 뭐 설정도 꽤 복잡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는 이제 좀 쉬운 걸 쓰자 카우치베이스를 선택을 하게 됐고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 2년 6개월째 쓰고 있는데 거의 뭐 관리 부하가 안 들어가고 쓰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작은 팀의 경우에는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DAU가 한 15만 정도 되고요. 저희 게임이 쓰고 있는 리소스는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버켓 뭐 5개 그리고 VM 인스턴스 24개 그리고 뭐 월 비용이 그렇게 해서 한 4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는 이렇게 나쁘지 않는 하고 있다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거 게임 그 스타일 따라서 굉장히 틀려요. 예를 들어 MMO를 한다고 치면은 DAU 15만에 이 돈으로는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저희 게임은 그렇게 하던 그런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글로벌 원 서버에 대한 얘기는 한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예, 실시간 PVP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저기 몇 시 있습니까? 시간 좀 많이 썼나요, 제가? 아, 25분 썼구나. 네. 실시간 PVP,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실시간 PVP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우리는 보통 실시간 PVP라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주로 리얼타임 멀티플레이어라고 하죠. 예, PC 온라인 게임 시절에는 다 멀티플레이어였잖아요. 다 온라인 게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주로 권역별로 서버를 분리해서 했었죠. 한국은 한국 서버. 중국, 뭐 유럽 다 따로따로 이렇게 서비스를 했었었고요. 모바일로 오면서는 글로벌 원빌드가 이제 대세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 글로벌 실시간 PVP는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었어요. 좀 아직까지 생소했죠.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래시 로얄 같은 대세 게임들이 나오면서 점점 글로벌로 실시간 PVP를 하는 거를 이제 트라이얼 하는 곳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지금. 근데 여전히 저희도 이제 해보면서 느낀 거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요. 기술적 한계라, 물리적인 한계라 함은 사실 빛의 속도. 아직 빛의 속도 이상으로는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빛의 속도가 약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 정도 돼요, 이게. 이 속도로 지구를 한 바퀴 돌면 130 밀리세컨드. 반대편까지는 대략 60에서 70 밀리세컨드 걸리죠. 그리고 그냥 가지는 않잖아요. 이제 뭐 파이버 채널 통해서 라우팅 장비들 통해서 가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리 줄여도 150 밀리세컨드 이상은 이거 물리적인 한계다. 그리고 예 라운드 트립 왕복을 생각하면은 300 밀리세컨드 이상 이하로 줄이는 거는 아직은 물리적인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일단은 깔고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얼티밋 테니스에서 실시간 PVP를 그럼 또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P2P 방식의 1대1 통신이에요. 이게 MMO나 데디케이티드 서버 방식과는 이제 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최대한 10인 이하 정도의 MMO 형식의 게임까지는 적용이 가능하다. 제가 그때 넥슨에 있을 때 기준으로는 크레이지 아케이드나 카트라이더가 이제 이런 형식으로 되고 있고 뭐 크게 바뀌지 않았으면 아직도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P2P 방식의 1대1 통신을 쓰고 있고요. 동기화 방식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느슨한 락스텝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게임의 특성 따라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요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요 내용은 제가 좀 다른 세션이라서 내일 아침에 송창규 님이 발표하시는 내용이 이게 있어요. 동기화 내용. 그래서 요 위아래 내용이 다 아마 좀 자세하게 다뤄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건 너무 게임 스페시픽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 저는 PVP를 위한 예,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PVP 이제 통신을 위해서, RACnet이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요. RACnet은 완전히 UDP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TCP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UDP만 사용을 하고 있고, 원래 상용 미드웨어였다가 2014년에 오픈소스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하복 비전 엔진과 유니티 예전 버전, 옛날 엔진에서는 이제 내장 네트워킹 모듈로 사용됐었던 라이브러리인데요. 근데 지금 이거를 쓰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추천하기 좀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는 지금 뭐 잘 쓰고는 있는데 사실 활발한 형, 그러니까 상용 미드웨어였다가 오픈소스가 됐기 때문에 활발하게 지금 개발이 유지되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라이브러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그런 리스크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이제 락넷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쓰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NAT 트래버스 기능, 홀펀칭 기능과 홀펀칭 시도 실패했을 경우에 릴레이 서버를 통해서 패킷을 중개하는 기능들을 락넷 라이브러리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홀펀칭이 성공했을 경우는 다이렉트로 P2P 연결이 되는데요. P2P 홀펀칭이 실패할 경우에는 릴레이 서버를 통해서 패킷 중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리전별로 최대한 저희가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해서 릴레이 서버들을 배치를 시켜놨어요.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게 그러니까 파란색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글 클라우드 리전들인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대륙별로 묶어서 북미, 남미, 유럽, 인도, 대만 이렇게 다섯 군데 릴레이 서버를 좀 나눠놨고요. 이게 매칭된 유저들이 이 모든 릴레이 서버에 핑을 한 번씩 날린 후에 가장 레이턴시 합이 가장 작은 릴레이 서버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숫자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건 저희가 서울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한번 핑을 날려보면 대략 이 정도 나와요. 대만까지는 이렇게 뭐 북미, 인도, 벨기에, 브라질. 브라질이 대략 저희 그 아까 말씀드렸죠. 지구 반대편. 대략 저희 지구 반대편에 있잖아요. 저 300ms면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최적의 라우팅 경로를 타고 오면은 이 정도가 나온다. 요거 좀 이따 또 좀 말씀드릴 건데 아무튼 그게 거의 이제 최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예제는 예 숫자는 그냥 제가 그냥 임의로 달아놓은 거예요. 그 유저 A와 B가 만났을 때 예를 들면 아시아 서버까지의 레이턴시가 합계가 280 그리고 뭐 북미 310 이랬을 경우에는 A와 B 사이의 릴레이는 가장 작은 아시아 서버가 담당하게 된다. 이런 로직으로 릴레이 서버가 선택이 되고 있고요. P2P 홀펀칭이 실패할 경우에는 이제 UDP 릴레이를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60% 25% 정도 되고요. 릴레이까지도 실패하는 경우가 15% 정도가 저희 지금 시스템에선 잡히고 있어요. 이 15% 정도는 뭐 거의 그러니까 UDP가 거의 잘 안 되는 환경, 대부분의 패킷이 드랍되거나 아예 UDP가 파이어에서 막혀 있거나 이런 경우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UDP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환경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TCP 릴레이 서버를 추가를 했어요. 이 UDP 통신이 원활하지 않는 환경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이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의도적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의도적인지는 잘 모르겠어.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 쓰진 않았는데 국내에서는 KT 데이터망을 사용해보면은 UDP 패킷이 거의 엄청나게 많이 드랍이 돼요. 저희가 항상 몇 년째 계속 저희가 테스트하기는 그대로인데 혹시 그 비싼 거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 KT망에서 UDP 패킷 드랍되는? 뭐 저희가 테스트하기로는 UDP가 너무 심하게 드랍이 돼서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의도적인지 어떤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뭐 특정 포트 대역이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런 건 찾지 못해서 아무튼 TCP 릴레이 서버를 추가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꼭 국내만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또 해외도 비슷한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뷰징을 감지하기 위한 목적. P2P의 경우에는 사실 한쪽이 의도적으로 접속을 종료하더라도 이게 누구의 의도인지 알 수 어렵잖아요. 여기가. 왜냐면 심판이 없으니까 누군가 사이에 있어야 누가 잘못했는지 알 텐데 이게 P2P 다이렉트 연결할 경우에는 사실 그걸 판단하기 너무 어려워서 이런 의도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TCP 릴레이 서버를 근데 완전히 새로 추가하진 않고요. 매치메이킹을 하든 매치 서버에다가 매치 시작한 후에도 접속을 끊지 않고 TCP 릴레이 기능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좀 쉽게 간단한 방식으로 좀 릴레이 기능을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세 가지 방식의 통신 방식을 이제 갖게 되었어요. P2P 연결이 성공했을 경우, 그리고 UDP 릴레이 서버가 중개할 경우, 그리고 TCP 릴레이 서버가 중개할 경우.
근데 사실 TCP 릴레이는 항상 벌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뷰징 감지 기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다른 이유와 상관없이 어쨌든 TCP 릴레이를 깐 상태에서 UDP 연결이 성공하면 UDP BTP도 쏘고 UDP 릴레이 서버로 연결됐으면 UDP 릴레이도 서버도 쏘고 같은 패킷을 항상 TCP 릴레이 서버에는 항상 같이 쏘고 있어요. 저희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숫자는 이렇게 좀 잘렸는데 이게 라운드트립이에요. 실제 유저까지 도달하고 온 값이고요. 릴레이 서버의 경우에는 릴레이 서버를 거쳐서 상대 유저까지 갔다가 다시 릴레이 서버를 거쳐서 돌아온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프로 다시 보실 건데요. 여기서 잠깐 좀 하나 보실 수 있는 거는 iOS 쪽이 안드로이드보다는 레이턴시가 전반적으로 더 작아요. 그거는 뭐 제 생각에 뭐 플랫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iOS 유저들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그냥 플레이하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큰 해석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방금 전에 봤던 표를 이제 그래프로 옮긴 건데요. 이제 UDP P2P, UDP 릴레이, TCP 릴레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최소값과 평균값이에요. 최소값과 평균값이 같이 났어요. 같이 났고 예,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UDP의 경우에는 전송이 사실 성공한 경우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패킷이 드랍됐을 경우는 이제에 대한 계산은 없고요. 성공한 경우에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저희 대략 한 500ms 구간인데요. 대부분 500ms 구간 안에 있지만 이게 전송이 성공한 경우의 값들이기 때문에 보내는 패킷이 항상 500ms 안에 도착한다고 가정하시는 건 좀 위험하고요. T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킷이 드랍되더라도 뭐 TCP 프로토콜 그 특성상 리트랜스밋해서 결국에 도달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좀 배드 케이스를 가정한다라고 치면 TCP 릴레이 그래프의 이쪽 하이값들을로 가정하시는 게 좀 더 리즈너블하다 이런 거를 좀 덧붙이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 방금 전에 보셨던 그래프인데요. 방금 전에 보셨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UDP끼리만 따로 좀 더 키워놓은 건데. 보시는 것처럼 큰 차이가 없어요. UDP 릴레이랑 P2P. 그러니까 P2P는 유저와 유저 간에 다이렉트로 통신을 하는 거고 UDP 릴레이는 결국 릴레이 서버를 거쳐서 갔다 돌아와서 거쳐서 오는 것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이유는 클라우드 서버로의 라우팅이 굉장히 최적화가 돼요. 대부분의 경우 저희가 클라우드 서버로 패킷을 쏘면 저희 이제 데이터망을 통과하는 순간 바로 거의 뭐 구글 백본을 타고 바로 구글 서버로 굉장히 잘 최적화된 라우팅 경로로 구글 서버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직접 연결하는 것에 장점이 이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아까 제가 서버 쪽에서도 그 글로벌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전 세계 리전으로 통하는 게 150ms 이내로 항상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다 구글의 내부 백본망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거의 최소한 예, 이제 레이턴시 안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아까 홀펀칭이 실패한 경우에 UDP 릴레이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홀펀칭이 실패했다는 건 사실 홀펀칭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NAT 공유기의 타입에 따라서 발생하는 게 가장 크기는 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UDP 패킷 그 드랍률이 높거나 이런 경우에 홀펀칭 실패한 경우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UDP 릴레이로 간 상태 자체가 사실은 UDP 자체 친화적인 환경이 아닐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실제 동일 환경에서는 오히려 릴레이가 더 빠를 수도 있고요. 또 릴레이 서버를 저희가 배치한 것보다 더 촘촘하게 배치하면은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거다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2P 홀펀칭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 애쓸 필요는 없다. 예전에 저희가 PC게임 만들 때는 홀펀칭 성공률 높이려고 가진 트릭을 많이 썼어요. 막 이렇게 NAT에 어떤 포트를 배정할까를 프리딕션 해가지고 포트번호 하나 높여서 쏜다거나 막 이제 이런 트릭들을 많이 써서 억지로 올리려고 막 그런 트라이를 했었는데 그럴 필요는 제가 봤을 땐 전혀 없다. 얻을 수 있는 노력에 비해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제 TCP와 UDP의 레이턴시 비교인데요. 이거는 사실 숫자의 비교는 좀 어려워요. 이게 아까 UDP 릴레이 서버는 대륙별 리전에 쫙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TCP 릴레이 서버는 지금 현재 저희 북미 리전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턴시를 직접 비교하시면은 안 되고요. 이거는 참고 삼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TCP 릴레이 서버를 이전 그럼 왜 안 나눴느냐 질문하시면은 안 나눈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좀 개발 부하가 좀 있어서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대부분 90% 이상 정도는 UDP가 PTP가 성공하거나 UDP 릴레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레이턴시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UDP가 좀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TCP 릴레이 서버를 다 레이턴시 때문에 다 배치할 필요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TCP 릴레이 서버는 북미 지역에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레이턴시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지만 사실 릴라이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리트랜스밋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패킷 드랍률이 굉장히 높은 네트워크에서는 TCP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서 테스트할 때도 동일한 경우에 UDP 릴레이랑 TCP 릴레이 같이 썼을 때 TCP가 더 빠른 경우들도 10에서 20% 정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릴레이블 통신이 메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TCP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실시간 PVP 부분의 결론을 드리자면 이제 유저의 통신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 근데 실제로 2G나 VPN 되게 많아요. 저희 유저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걸러내는지는 아직도 저희의 숙제예요. 조금 유저들이 계속 VPN 유저들 좀 몰아내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아직 이거는 조금 숙제 부분이고요. 아무튼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지구 반대편도 한 500ms 이하의 로컬 게임플레이가 가능하니까 500ms 이하 정도의 그 레이턴시를 하이딩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치면 충분히 가능하다. 글로벌 PVP가. 그리고 레이턴시 극복을 위해서 UDP를 쓰는 것은 좋지만 P2P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릴라이어브 통신이 주가 된다면 오히려 TCP가 나을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와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은 이제 운영이나 게임 디자인 측면에 대한 얘기예요. 좀 덧붙이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2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서비스 했는지 그리고 글로벌 원 서버 왜 하게 됐는지 글로벌 원 서버를 일단은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실시간 PVP 게임을 만들려고 했었고 필수적인 유저풀 그러니까 PVP 게임은 사실 컨텐츠는 바로 상대 유저들이잖아요. 계속 상대 유저풀이 플레이할 유저가 있어야 게임이 이제 유지가 되는데 유저풀을 모으려면 아무래도 이제 모객 비용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유저를 모은다던가 모객 비용은 사실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실 글로벌 전체 풀면은 십시일반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냥 여기서도 들어오고 여기서도 들어오고 여기서 들어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저풀이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가 꽤 컸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 랭킹인데요. 이제 한국 유저들이 좀 조금 많은 거는 이게 최근에 저희가 그 정현 선수가 호주 오픈에 사강에 오르면서 갑자기 한국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또 한국 유저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갑자기 상위권에 쫙 치고 올라오셨는데 원래는 이거보다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중국, 뭐 한국, 인도, 중국은 막혀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남미, 브라질 이렇게 있죠. 인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오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국가라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약간 뭐 흔히 국뽕이라고도 많이 하지만 자연스러운 팩션 구도가 좀 만들어지는 그런 좀 걸 기대를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을 쓰게 되면서. 예, 관리가 용이하기도 하고 사실 오히려 원서버가 더 편하죠. 서버를 많이 안 나누니까 관리하기도 편하고 하니까 그냥 하나로 하자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시작할 때부터 이 원서버로 시작하지는 못했어요. 원서버로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 의도는 저희가 이제 사업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일단 글로벌 비드를 먼저 출시하긴 했지만 아시아 지역을 빼고요. 이제 한국은 이제 슈퍼스타 테니스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동남아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시를 따로따로 하게 됐었고요. 이건 이제 사업적인 이유 때문이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성과는 좀 봤어요. 사업적인 이유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감으로써 한국에서는 인기 순위 1위도 하고 매출 순위도 20위까지 한번 했고 여기 이제 24위로 나오긴 하는데 제가 20위 때 이렇게 스크린샷이 없어서 20위까지 실제로는 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국내에서 괜찮은 이렇게 퍼블리셔를 통해 나감으로써 좀 괜찮은 성과는 그래도 당시에 거뒀었고요. 근데 이제 서버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면서 아무래도 처음에 저희가 의도했었던 관리 부하를 줄이려는 노력은 좀 많이 희석되는 결과를 낳고는 말았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세 개로 분리돼서 서비스를 한 1년 정도 했는데
어떻게 됐었냐라고 하면 일단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히 5만에서 10만 정도의 DAU가 유지가 됐어요. 이거는 뭐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스토어에서 한 번씩 이제 조금 피쳐드 되면은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그리고 뭐 이런 게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나 동남아 마켓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퍼블리셔가 초반에 마케팅 지원을 좀 해주면서 초기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2, 3개월 후에 이렇게 마케팅 물량이 좀씩 줄어들면서 신규 유저 유입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저희 같은 PVP 게임은 아무래도 신규 유저가 줄어들면 이렇게 매칭도 지연되고 그리고 미스매치 아무래도 능력치가 많이 나온 상대가 막 매칭되고 이러면서 좋은 유저 경험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졌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다 통합했어요. 현재는 원서버예요. 현재는 원서버예요. 동남아 마켓은 이제 글로벌 버전 서비스 지역으로 그냥 다 편입을 시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앱은 유지되고 있는데 서버는 글로벌 서버로 다 통합을 시켰어요. 그럼으로써 뭐 당연히 서버 비용이 절감된 효과도 있었고요. 또는 하지만 또 서버 비용 절감뿐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칭풀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이 됐죠. 유저풀이 이제 좀 확보가 되니까 매칭이 안 되던 것도 좀 개선이 되고 그런 좀 유저 경험도 조금씩 개선이 되었다. 그런 효과를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건 작년부터 최근까지 이제 트래픽 그래프고요. 글로벌 서비스에 뭐 에너지도 있고 뭐 DAU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제 단위 국가 기준으로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씩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저희가 잔존율이 엄청나게 막 아까 말씀드렸던 클래식 로얄급의 엄청난 잔존율을 보여주고 있는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두면은 조금씩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한 번씩 이제 스토어에서 피처링 되기도 하고 또 저희가 목격들도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계속 돌리고 있고요. 근데 광고 노출 기간이 길어지면은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국가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효율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또 바꾸고 이래서 그렇게 지금 좀 유지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PVP에 대해서 또 장단점을 저희가 왜 실시간 또 PVP 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좀 뻔한 내용이긴 해요. 장점은 뭐 항상 새로운 상대와 새로운 전략을 만날 수 있다. 실시간 PVP를 하면 그럼으로써 컨텐츠 볼륨에 대한 부담이 좀 적죠. 저희가 많이 컨텐츠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저희 게임은 1대1 게임인데 1대1 게임 특성상 사실 AI 상대로 하면 굉장히 단조로워요. 굉장히 지겹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게 있었고요. 저희는 그리고 전 세계 유저와의 매칭 국가 대표가 된 기분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국기를 달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주는 새로운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사실 단점이 더 많아요. 그냥 따지자고 들면은 가장 큰 단점은 육성 콘텐츠 적용이 가장 힘들다라는 거. 예, 육성이 지금 대부분의 게임들이 그렇지만 메타 게임 요소에서 육성이 빠지면 안 돼. 육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육성이 범위가 이제 제한이 되니까 왜냐하면 육성 범위가 너무 커지면은 PVP 유저들끼리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HP가 하나는 100이고 1000이 붙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렵고 또한 육성 콘텐츠가 적용하기 어려우면 유료화가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뭐, 성장할 거리가 있어야 유료화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PVP 게임들은 항상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복 플레이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어려운 점. 아무래도 이제 항상 동일한 레벨에서 플레이를 하니까 저희는 또 스포츠 게임이다 보니까 스타디움이 뭐 배경 좀 바뀐다 하더라도 레벨 디자인이 바뀌진 않거든요. 비주얼만 바뀌는 거지. 아, 약간은 달라지는 건 있어요. 약간 그 뭐 탄성이라는 게 조금 바뀌는 건 있지만 크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변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저들은 노가다라고 느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 또 있어요. 나쁜 평점 유발. 이게 PVP 게임을 하다 보면은 전화가 왔다고 해도 상대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PVP인데 리얼타임 PVP인데 그래서 전화 받다가 지고 뭐 클래시 로얄 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겠지만 아니면 네트워크 상태가 잠깐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다가 게임이 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지고 나면 진짜 빡쳐서 바로 스토어 들어와서 평점 테러를 하거든요, 유저들이. 그리고 또 승리를 높여주기 어려워요.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PVP니까. 누군가가 50% 이상의 승률이 나오면 누군가는 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 이기게 해주면 좋은데 아무래도 유저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고 나면은 아무래도 평점 좋게 안 주죠. 그래서 대부분 좀 PVP 게임들이 전반적으로 평점이 좋지 않아요. 한번 살펴보시면 비슷한데,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꾸준한 최소 목격이 필요하다는 점.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 비슷한 내용이죠. 대략 저희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 생각마다 틀릴 거예요. 이제 1대1이냐, 2대2냐, 3대3이냐, 또는 게임 플레이 타임이 몇 분 정도 되냐에 따라 많이 다를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한 1000명 정도, 저희 게임은 일단 1대1이고, 한 판당 시간이 한 3분에서 3분 정도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매일 한 1000명 이상 정도의 신규 유저가 없으면은 매치풀이 사실 잘 유지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를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러므로 인한 비용 문제가 좀 발생하는데, 그럼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했는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육성 콘텐츠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PVE 모드, 저희가 PVP가 메인이긴 한데 PVE 모드도 있거든요. 월드투어라는 이름의 PVE 모드가 있고요. 이 PVE 모드에 있어서는 능력치 범위가 확대가 돼요. 같은 능력치라도 실제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되어서 좀 더 내가 육성시킨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체감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적용된 능력치들을 좀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적용된 능력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은 상대가 능력치가 100, 내가 150이라고 하면 100이냐 150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50이라는 숫자가 차이 나는, 또는 1.5배라는 그 값만 보고 적용되는 값들이죠. 그 서로 간의 차이만. 그렇게 되면 계속 올라가도 어쨌든 조금 숫자는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큰 비슷한 레벨만 만나게 되면은 그게 크게 차이 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치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의상 같은, 뭐 이거는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주얼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이렇게 뭐 화려한 의상들도 좀 집어넣고요. 이렇게 해서 그런 시각적인 변화를 통해서 육성의 느낌을 좀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 부분은 이제 반복 플레이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렵다고 아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5판에서 6판에 한 번씩 조금 다른 보상, 매번 똑같은 보상이 아니라 좀 다르고 좀 큰 보상들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PVE 모드로 또 조금 다른 경험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특정 시간에만 열리는 대회 모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만 열리고 6시에서 8시 사이만 열리고, 이런 대회 모드를 통해서 또 조금 다른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아까 나쁜 평점 유발 부분은 뭐 특별한 해결책을 많이 찾지는 못했고요. 이게 승리했을 때, 일단 제 가장 기분이 좋을 때 평점 요청을 하는 거죠. 일단 너 이겼으니까 아, 이게 게임 재밌지? 한번 좀 해줘, 이렇게 하는. 이건 뭐 다른 게임들도 비슷하게 쓰고 있을 텐데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 다른 뭐 마땅한 건 못 찾았고요. 그리고 이제 최소 목격이 필요한 것도, 이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원 서버를 하게 되면 일단 갑자기 예기치 않게 어느 특정 스토어에서 좀 피쳐드 되기도 하고, 피쳐드가 꼭 메인 피쳐드가 아니라도 소소한 피쳐드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출이, 또는 이제 맞춤 추천으로 노출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어딘가에서 누구 유튜버가 뭐 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게 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어딘가에 트래픽이 조금씩 발생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제 조금 이렇게 최소 목격 부분은 좀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을 위한 목격도 효율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씩은 같이 하고 있다. 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클라우드 환경 덕분에 글로벌 단일 서버 구성이 크게 어렵지 않더라. 저희가 해보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될까 좀 걱정을 좀 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수월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게임의 아까 특성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글로벌 전체를 묶는 실시간 PVP도 충분히 할 만하다. 한 500ms 정도를 저희는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500ms 정도의 레이턴시를 하이딩할 수 있으면은 글로벌을 묶어도 좋다. 하지만 그게 어렵다 치면 좀 권역별로 묶어야 되겠죠. 이 정도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저희 회사 소개 간단하게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저희 나인 인터랙티브 4주년 좀 넘었고요. 지금 한 30명 정도 있고요. 저희 회사는 얼티밋 테니스는 서비스한 지 2년 6개월 정도 됐고, 신작 두 개도 저희 열심히 개발하고 있으니까, 혹시 좀 뭐 제가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회사 괜찮아 보이는데 같이
뭐 하시고 싶다 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 회사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게임잡이나 이런 데 저희 항상 올려놓고 있어요. 그 딱 지원 분야가 딱 맞지 않더라도 일단 지원하시면 다 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